아, 내가 지금 그립을 잘못 잡은지 알고 있을까요? 이 걸리는 느낌이 안 된다. 뭔가 여기 그 마찰이 안 생겨. 강하게 칠 거야. 아, 나 세게 칠 거니까. 마영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2024년 첫 레슨입니다.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그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새해 인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우면서 이 그립 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그립 잡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립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이 습관이 조금 잘못 들다 보니까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타구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어떤 그립을 잡고 어떤 그립을 잡아야 정확한 그립을 잡는 부분인지 지금 바로 여러분들 그립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마영 TV. 자, 그러면 이 그립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잡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엄지가 우리 이렇게 이스턴 그립 잡잖아요. 이렇게 처음 배우시면 이거 알죠? 이렇게 잡는데 공을 치다 보면은 이 엄지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 그립 잡으면 이 엄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죠? 우리 이렇게 이스턴 그립으로 가볍게 잡으시면 이렇게 엄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특징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우리가 배드민턴 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악력이죠. 악력. 이 악력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악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립을 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잡아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 밀어지는 느낌으로 공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강한 타구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엄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을 많이 해요. 이렇게 밀어치는 느낌. 공을 이렇게 밀어치죠. 이게 빠져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그립을 잘못 잡은지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나는 이게 내려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치다 보면 자꾸 이제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나는 이게 올라간지 내려가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코치님들이 이 엄지에 대해서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런 지적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엄지를 내리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 공을 타고 할 때 이 엄지가 정확하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칠 때 자,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딱 때리면 엄지가 정확히 여기 딱 걸려서 잡히는지 보세요. 자, 딱 때리면 엄지가 정확히 걸리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걸리는 느낌이 들면 어떠냐면 이 엄지 여기 측면 있잖아요. 측면. 우리가 이 그립과 다른 부분이 이 엄지의 측면이거든요. 이 엄지를 뺐을 때는 이 엄지 이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닿는데 이게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측면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측면이 이렇게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그립과 내 엄지 측면이 마찰이 생기면서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면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딱 어때요? 딱 잡히는 느낌 들죠? 잡히면 제대로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뭔가 이제 측면에 닿는 느낌이 안 들어. 이렇게 빠져있죠, 그죠? 그러니까 엄지 전체가 이렇게 다 있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내가 지금 그립을 잘못 잡은 그립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립을 잘못 잡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주먹쥐듯이 우리가 몽둥이 잡는다고 하잖아요. 몽둥이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이게 몽둥이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예, 근데 이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주먹을 미리 쥐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그립도 좋은 그립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왜 이렇게 주먹 쥐듯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예, 이 그립도 좋지 않아요. 자,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이 그립이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립을 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의. 예,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내가 타구를 할 때 이 라켓을 올려볼게요. 자, 뭔가 이제 라켓 헤드가 이 곧바로 반듯하게 이제 쓰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 스윙할 때 뭔가 이제 좀 불안한 타구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이런 느낌에서 공을 이렇게 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이렇게 이렇게 주먹 쥔 상태. 그러니까 헤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뭔가 위에 이렇게 힘을 빼고 친다고 해도 뭔가 이제 불안하죠. 이 그립을 조금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불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브를 쳐도 뭔가 느낌이 주먹 쥐고서 이 헤드가 뭔가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그립은 이렇게 주먹 쥐듯이 잡는 게 아니고요. 이 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가볍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잡으시면 이 우리가 그립을 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잖아요. 사선으로. 검지가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먹을 쥐다 보니까 이게 일자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제 측면 공을 칠 때도 약간 요런 느낌이 나고, 그죠? 위에서 공을 치면 라켓 돌리면 요런 느낌이 나죠. 이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검지를 살짝 요렇게 올려서 이 갈고리 형태를 만들어서 이 라켓을 반듯하게, 라켓이 반듯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이제 드라이브를 칠 때도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죠.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의 형태로 공을 치셔야 되는데 이게 빡 쓰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세워진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이 검지 자체를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올려주시면 이 그립에 힘도 빠지고 이 스윙 면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팩트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때릴 때 이렇게 잡아주긴 해야죠. 이렇게 때리는 순간 면이 만들어지고 잡아 낚아채면서 쳐줘야 되는데 이게 주먹 쥐니까 어때? 예. 라켓 면도 반듯하게 안 나오고. 그리고 주먹 쥐는 그립은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백핸드 전환도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 그립 전환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 홈을 부위를 요 그립에 요렇게 들어가게끔 잡아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백핸드 올려도 바로 들어가거든요. 백핸드가 이 상태에서 검지를 살짝 올린 상태여야지 이 백핸드 그립 전환도 빠르죠. 근데 이제 주먹 쥐면은 이 백핸드 전환도 늦죠.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가볍게 검지를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백핸드 전환하는 느낌이랑 이 주먹 쥔 상태에서 이 백핸드 전환하는 느낌이랑 굉장히 이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립은 이 검지를 이렇게 내리는 그립을 잡는 게 아니고요, 검지를 올리는 그립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립을 잘은 잡았는데 미리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그립을 이렇게 조금 꽉 쥔 거야. 검지도 이 갈고리 형태로 잘 잡았고 이 엄지도 걸리는 느낌으로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쥐는 느낌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힘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그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힘이 빠진 상태로 있어야 돼. 빠진 상태로 이렇게 가볍게. 자, 빠졌죠 힘이. 근데 여기 이렇게 꽉 쥐는 거, 꽉.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강하게 칠 거야. 나 세게 칠 거니까 힘을 먼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립 좋지 않습니다. 그립을 가볍게 잡아주라. 가볍게. 왜 가볍게 잡아야 되겠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 악력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드민턴은 순간적으로 이 공을 때릴 때 잡아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공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잡아버리니까 어때요? 이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 관절에 힘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팔로 휘두르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힘을 빼놓고 스윙을 하면 힘을 빼놓고 순간적으로 이 잡아주는 악력과 이 손목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놓고 낚아채듯이 잡아줘야 이 강한 타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립을 미리 잡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로 전체적으로 이 뻣뻣한 스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 그립을 내가 잡았을 때 잘 보세요. 이게 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을 해보신 거예요. 내가 그립을 잡았는데 뭔가 이게 지금 딱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고 가볍게 어느 정도 조금 공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 손가락이 조금 살짝 들어갈 정도로 가볍게 공간을 줘라. 그냥 손가락은 딱 이제 그립에 걸려 있고 이게 피면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 사선으로. 근데 사선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이 공간 지금 보이죠? 이렇게 가볍게 잡은 상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에서 이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어떻게 힘이 먼저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 상태로 이 팔로. 이렇게 그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도 이 강한 공을 칠 수가 없으니까 가볍게 잡았다가 낚아채주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시라.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힘을 완전히 막 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잡아주긴 하는데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과하게 들어가서 딱 붙는 느낌으로 이 그립하고 이미 다 붙었어. 이 손 안에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 공간이 있는 느낌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낚아채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엄지. 우리가 이스턴 그립 이렇게 가볍게 잡으시면은 엄지가 항상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스윙을 하면 이 엄지에 이 걸리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걸리는 느낌이 안 된다. 뭔가 여기 그 마찰이 안 생겨. 엄지 여기 측면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립이 올라가서 이렇게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엄지에 걸리는 느낌이 안 되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밀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낚아서 딱 채줘야 되는데 채지 못하고 이제 빼놓은 상태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우리 동네 배드민턴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 느낌이 아니라 내려놓고 걸어야 되죠. 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주먹을 쥐는지. 주먹 쥐면 뭔가 이게 힘도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 낚힌 면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가볍게 잡아주셔야지 이 검지가 살짝 올라온 느낌으로 주먹이 아니고 올라온 느낌으로 잡아야지 이 스윙도 반듯하게 나올 수가 있고. 주먹 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예,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가볍게 올려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오게끔 이 검지가 살짝 올라가 있는지. 물론 이제 강하게 임팩트 때리는 순간에는 쥐어집니다. 때리는 순간에는 쥐어지는데 이 느낌이 미리 이렇게 안쪽으로, 특히 이제 이 엄지보다 이 검지가 내려와 있죠. 이런 그립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잡아주셔라.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립은 잘 잡았는데 먼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걸 너무 과하게 이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관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관절이 힘이 들어가면 이 팔이 전체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목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힘 주지 말고 가볍게 잡아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립만 잘 잡아도 이 손목 스냅, 악력이 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강한 타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립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